어제 소니가 플스5에 대한 쇼케이스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쇼케이스에서는 예약 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스5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알고 싶었죠.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트윗을 하나 날립니다. 플스5 예약 구매는 내일부터 각 정해진 소매점에서 할 수 있을 거야. 보기에는 믿어 의심할 바가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플스5를 기다리고 있던 게이머들이 예약 구매를 하기 위해 미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링크는 고장이 났고 페이지는 시간 초과로 열리지가 않아서 접근할 수도 없었고 접속이 된다고 해도 재고 없음 메시지만 계속 보게 되었죠. 미국의 최대 판매 사이트인 미마존에서도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재고 없음으로 바뀌었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플스5를 많이 팔고 싶어하는 소매점들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약 구매 신청을 하루 먼저 시작했고 정작 예약 구매 당일이 되자 그 누구도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예약 구매를 시작한 17일 전날 월마트에서 날린 트윗입니다. 오우 야! 너 플스5 기다리고 있어? 우리한테 와봐. 예약 구매?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트윗을 알려주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거의 모든 소매점들의 웹사이트에 처음에 예약 구입을 원했던 사람들은 접속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약 구입을 위해 한꺼번에 접속한 것이 각 웹사이트에서는 내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웹사이트가 마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예약 구매를 성공한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겟에서는 이미 예약 판매 창구를 닫았고 월마트는 이미 예약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네가 예약 구매한 거 취소해야 돼. 미안요. 라고 일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전에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클래식 에디션 SNES 예약 구매 때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약 구입을 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런칭하는 날 11월 12일이죠. 플스5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겟에서 프리오더를 성공한 창인데요. 네가 사려는 물건은 런칭날 올 수도 있고 런칭날 좀 지나서 올 수도 있어. 그리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13일에서 18일 사이에 받을 수도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소니에서는 미리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주기 전에는 플스5 사러 가지만 너 고생만 할 거야. 우리가 예약 구매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건 소니가 한참 전인 8월 26일에 예약 구매를 위한 창구를 열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플스5 사고 싶은 사람 여기 와서 등록해.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추첨해서 우리가 메일을 보내줄게. 그 사람들만 예약 구매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소니에서 이 메일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곳에 등록을 한 거야? 라며 언짢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소니 CEO 짐 라이언은 플스5 물량이 2003년도에 플스4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와중에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니는 이 보고서가 틀렸다고 말했죠. 소니가 플스5 생산량을 400만 대 줄였다고 하던데 들어가는 칩을 구하기가 힘들대.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니가 플스5를 몇 대 생산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미국 최대 판매 업체인 월마트나 타겟에서는 아마도 11월 22일 정도 되면 플스5 물건 있을 거야.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런칭날 와봐 물건 있을 수도 있을걸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기 구하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별 따기인가요? 나 사야 되는데 돈을 없고 물건도 구하기 힘들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구매하실 생각이신가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 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 체크 기야.